이번에는 원빈 아시죠? 알지. 이나영. 나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. 갑자기 카메라 끌 뻔했어. 원빈하고 이나영. 아, 궁합 어때요? 선생님 봤을 때. 궁합이 좋으니까 일단 잘 살고 있는 거고 화려함 속에 정말 내성적인 사람들이거든 두 사람이. 그러니까 너무 잘 맞는 거야. 봐, 가끔 커피 광고 하나 하고 뭐 톱스타는 톱스타들이지 개런티들이 많이 있을 광고료가 많을 거니까.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궁합적인 것도 있지만 성격적으로도 너무 잘 맞는다는 거지. 과시하려고 안 하고 막 나대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꾸 항상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게 보면은 자기 자신을 자꾸 끊임없이 낮추는 사람들이거든. 남들 많이 좀 챙겨주고 그런 사람들 일단 잘 살을 거야. 근데 조금 건강, 원빈은 건강이 50이 가까워지면서 건강이 많이 좀 쇠해지니까 나름대로 몸 같은 걸 좀 잘 케어를 해야 될 거고, 내장질환 아마 그 친구 아버님부터 내장계통에 이렇게 질환들은 아마 대를 이어서 계속 그 병이 올 거야 아마. 그러니까 그런 거 건강검진 같은 거 철저하게 받고. 이나영을 이렇게 보면은 여자들 부인병이 굉장히 평소에 이렇게 좀 관리하셔야 되는 분이거든. 그러니까 아이 낳은 것도 어떻게 보면 원래는 좀 많이 힘든 친구였는데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지, 부인병 같은 거를. 그러니까 건강들만 뭐 잘 챙긴다면은 평생 서로 이뻐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 사람들 잘 살고. 원빈하고 이나영이 지금 애기 낳나? 거기가 그 사주대로라면 애기가 당연히 있어야지. 아, 그래요? 응, 애기 있어야 될걸.